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최순실의 비밀을 검찰에 제공하면서 이른바 특급 도우미로 불렸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범죄 혐의에 비춰볼 때 가벼운 것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장시호 씨가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6개월 만에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낸 혐의뿐 아니라 국가보조금 7억 원을 빼돌리고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장 씨의 혐의에 대해 구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검찰 수사를 받으며 특급 도우미로 불릴 만큼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장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하였다는 부분이 검찰의 구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종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